연세대 출신 미모의 심기은 PD와 민경훈이 결혼하는 식장에서 아는 형님 동료들인 강호동, 서장훈 등은 왈칵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경훈이 공개한 청첩장에 따르면 민경훈과 심기은 PD는 2006년 콘서트장에서 처음 만나 2018년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회했고 2024년 11월 17일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민경훈의 신부인 JTBC의 심기은 PD는 나이는 1997년생으로 민경훈보다 무려 13살이나 어려서 화제가 되었고 미모 또한 굉장히 아름다워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으로는 84년생 옛날 가수 민경훈이 엄청난 재력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13살이나 어린 방송국 PD와 결혼이 가능한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경훈의 통수 사건도 있었는데 2006년 초반쯤 민경훈은 나무정이라는 모델 겸 배우와 연애를 하고 있었고 거의 반동거를 하면서 지냈기에 많은 팬들이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민경훈은 상봉동의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논현동 오피스텔 토미하우스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나무정도 근처 논현동 원룸에서 혼자 살았기에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발각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민경훈은 팬카페에 조용히 쇼핑몰 링크 하나를 올리 면서 이 옷들 진짜 예뻐요. 한번 보세요라고 말하자 팬들은 오빠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인가? 라며 환호하면서 우리 경훈 오빠 이제 사업까지 시작했네. 노래도 잘하고 사업 감각도 있다니? 라고 감격했는데요. 팬들은 자발적으로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매출이 치솟으며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모였으나 알고 봤더니 해당 쇼핑몰은 여자친구였던 나무정의 쇼핑몰이었죠. 사실을 알게 된 민경훈의 팬들은 화가 나서 나무정의 차를 찾아 낙하로 낙서를 해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민경훈은 팬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잡히면 죽었어라는 글을 남기자 민경훈의 팬카페는 난리가 났는데 어제 팬들은 민경훈에게 우리가 너 여자 만나라고 돈을 쓴 건지 아냐? 라며 민경훈을 모질게 비난하자 민경훈이 팬카페에 직접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나무정 씨와 만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우연히 재회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팬 여러분의 실망감을 이해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 쇼핑몰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쇼핑몰은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만 도메인 명의자가 여자친구 본명인 남승미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쇼핑몰을 접을지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명의만 여자친구라는 변명 아닌 변명 글을 보고 더욱 폭발했고 탈덕한 팬들 때문인지 3집 앨범부터 성적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2집 앨범에 비하면 3집 앨범의 수록곡이 대부분 별로라는 평가도 많았죠. 결국 신인 여배우로 떠오르던 나무정은 민경훈과 반동거 논란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이마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쇼핑몰이 망하면서 민경훈과 나무정은 2년 만에 결별하고 나무정은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새 출발을 하면서 이후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는데 현재는 그냥 대충 예쁘게 늙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이 들리고 있죠. 이후 민경훈은 그 시절 톱모델이자 한 살 연상의 지호진과 2008년부터 연애를 시작합니다. 압구정과 청담동 일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은 수많은 팬들에게 목격되었고 곧 열애설로 번졌지만 당시 민경훈 소속사에서는 친한 사이는 맞으나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요즘이야 열애설이 나도 뭐 그러려니 하지만 당시는 열애설이 나고 공개 연애를 한다면 연예인 생명이 끝나는 시대였으니 버즈 내부에서도 잡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특히 지호진은 1984년생으로 키가 무려 180cm에 2005년 엘리트 모델룩 코리아 선발대회 2위, LSM 모델 선발대회 1위를 차지하며 모델계에 떠오르는 별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소속사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나 당시 두 사람은 대놓고 연애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도 2년 정도 만나다 헤어졌고 민경훈은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연애를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두기로 결심하고 팬들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다양한 연애를 즐기다 이번에 여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맞았습니다. 민경훈은 요즘 아는 형님 판타스틱 듀오, 듀엣가요제 등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력과 악기, 개그감을 마음껏 발휘 중인데 Z세대들은 민경훈이 가수 출신 개그맨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때 민경훈의 리즈 시절은 그야말로 엄청났죠.
실제로 강하늘은 민경훈과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예능인 민경훈의 모습이 싫다면서 학창시절 반 전체가 아니라 학교 전체가 버즈의 팬이었고 급식시간에도 버즈 노래가 흘러나오면 밥을 먹다 말고 떼창을 불렀었다고 호들갑을 떨 정도로 민경훈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버즈의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한 Z세대와 일부 누리꾼들은 버즈의 노래는 히트했지만 팬덤으로 치면 동방신기나 빅뱅만큼은 아니었지. 요즘으로 치면 딱 짓코 정도라고 하자. 그게 무슨 짓코 미화냐? 며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래서일까 민경훈은 쭉쭉 빵빵한 모델 같은 미녀들과 주로 사랑을 즐겼는데 여담으로 민경훈은 잘 나갈 때도 그의 4차원 매력과 그 시절의 무리한 행보는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버즈 2집 타이틀곡 겁쟁이는 발매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민경훈은 음악 방송에서 이 곡을 소개하며 충격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이거 평범한 발라드라서 금방 질리실 겁니다. 하지만 겁쟁이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온 국민 발라드가 되었고 버즈 시절에 민경훈이 무뚝뚝하고 건방진 이미지였다면 JTBC의 아는 형님에서의 민경훈은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방송 초반 강한 꼰대력을 자랑하던 강호동을 상대로 반말을 시원하게 날리고 하고 싶은 말은 모두 내뱉는 모습으로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민경훈의 솔직하고 4차원적인 발언은 방송을 하드캐리하며 아는 형님 초창기 1등 공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 경력이 쌓이자 민경훈은 점차 점잖아졌고 팬들은 그의 4차원 막말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었는데 그 시절 민경훈의 말투는 듣는 이들을 당황시키면서도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버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민경훈은 팬들의 사랑을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콘서트장에 모인 팬들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가수 오래 안 할 거예요. 1년만 더 해보고 그만둘지 고민 중이에요. 팬들은 경악했고 콘서트장에 큰 돈을 주고 온 팬들에게 할 소리냐며 팬카페에는 군대 가서 사람이나 되어 오라는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는데요. 방송에서도 민경훈은 늘 피곤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슬럼프와 의욕 부족을 이유로 저 사실 노래하기 귀찮아요라는 태도를 보이자 건방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2000년대 중반 민경훈은 연예계에서 인사를 안 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했고 이에 열받은 김종국과 GOD의 박준영이 민경훈을 따로 불러다가 혼을 낸 적도 있다고 하는데 김종국의 목소리는 헬스장에서의 데드리프트만큼이나 묵직했고 박준영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야 민경훈! 으로 시작하는 잔소리를 퍼부었는데 그 순간 민경훈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무례해 보이는 행동은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실 민경훈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건 물론 인사조차 잘 못했던 것이죠. 이런 민경훈을 두고 에픽하이의 미스라진이 라디오 방송에서 쌍팔년도 트로트 발라드 가수라는 비난을 날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스라진은 심야 라디오에서 민경훈의 노래와 이미지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버즈 노래는 마치 80년대 트로트 발라드 같아요. 솔직히 요즘 시대엔 좀 촌스럽지 않나요? 이 발언이 팬들 귀에 들어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버즈 팬들은 우리 경훈 오빠가 무슨 죄냐, 너나 잘하세요, 미스라라며 폭풍 같은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미스라지는 라디오 방송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버즈는 1집에서도 히트를 쳤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2집에서 시작되었는데 겁쟁이 가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세 곡 모두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업적을 세웠고 이 시기에는 버즈의 노래가 없는 음악 방송은 상상할 수 없었죠. 또한 디지털 싱글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는 단 한 번도 방송에서 라이브로 불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차트에서 11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이 기록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수준이었고 심지어 소녀시대의 지가 9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이쯤 되면 버즈의 인기와 민경훈의 위상은 단순히 노래의 히트를 넘어서 한 시대의 감성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죠. 결혼 발표 이후 첫 방송으로 아는 형님에 출연한 민경훈은 아형 멤버들에게 결혼 비하인드를 전했는데 멤버들은 민경훈의 등장을 축하하며 언제부터 교제했냐고 묻자 그는 작년 연말부터 비밀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히자 이수근이 네가 방송을 해봐야 여기밖에 없지 않냐고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강호동이 신기현 PD가 함께 있냐고 묻자 민경훈은 장난스럽게 잠깐 안으로 부를까요? 라고 답해 멤버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는데 멤버들은 실제로 예비 신부가 등장할 줄 알고 깜짝 놀랐으나 민경훈은 장난이었다고 밝혀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민경훈은 신기은 PD와의 첫 만남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당시엔 서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캠핑을 비롯한 취미를 공유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 호프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며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결혼식 당일 이상민은 자신의 SNS의 경우나 나 오늘 왜 이러니 몇 번을 울컥울컥했는지 세상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 경훈아 잘 살아 신기은 PD님도 오늘 너무 아름다우셨고 두 사람의 결혼까지 이어지는 러브스토리 너무 감동 그냥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라고 축하 인사를 보냈고 김영철은 경훈아 축하해 멋지다 오늘 잘 살아라 녹화 때 보자라고 적기도 했죠. 민경훈과 신기은 PD의 결혼 발표 소식에 누리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신부님 너무 예쁘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으며 오랜 인연을 사랑으로 이어가며 결혼을 선택한 두 사람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항상 서로 아껴주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경훈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두 사람의 앞날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